자, 포스코 DX입니다. 추가 편입 오늘 두번더 단행을 했는데 잘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조금만 더 확인이 돼서 들어오면은 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건데, 다만 지금 수급이 조금 정체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추측거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16,600원의 고점을 넘기고 VA 발동이 된 거고,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일단 고점들을 계속 넘겨줘야 돼요. 지금 거래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오후장의 기준에 거래 대금 지금 2위이기 때문에 뭐 100만 주 정도씩만 이렇게 따박따박 실려주면서 움직여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시세 분출을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본봉 기준에 1분봉 기준으로도 볼수 있고, 그다음 5분봉 기준으로도 볼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고점 넘기려고 그래 뻥치고 올라왔는데, 수급이 일단 24만 주로 줄었어요. 30만 주 넘기던 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직계산기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수반되고 계속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를 할 거고, 그러니까 유지 전략의 기준. 그렇지 않고 이제 만약에 프로램 쪽도 매도로 좀 전환되고, 프롬 이외에 수급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매도로 좀 전환되고, 주가도 거래가 둔화돼서 눌리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도 고민을 할 거예요. 오늘 뭐 마지막 그 자리까지 위로 따라붙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뭐 그렇게 쉬운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서 한번 그림은 그려볼게요. 지금 뭐 1.5%가 16,700원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그 마지막 편입 기준 잡은 게 16,450원이란 말이에요. 그 가격에서부터는 뭐쭉 올라와 있죠. 그리고 16,100원 기준으로 설정을 해도 2% 평균 단가로 차익 실현하면 500원 정도, 10%. 저점 물량이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안 밀리면 되는 거지, 결론은. 근데 이번 5분봉이 지금 2분 남았는데, 2분 동안에 강도 있게 돌려줄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현재로서는 강도 있게 들어올릴 거냐라는 기준에.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에 설정 범위를 잡아서 문자 대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점을 넘기면 오히려 따라붙을 수 있어요. 문자로는 뭐 지금 기준에 고점 넘기면 따라붙는다라고 문자 메시지는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넘긴다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 쪽이 한 5만 주, 10만 주또팍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는 흐름, 조금 전처럼요. 그렇게 된다면 들어올리고 나서 이제 빠르게 따라붙는 기준도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1.5%는 중립, 무조건 팔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오늘 거래대금 2위. 그렇기 때문에 3%를 마지노선으로 하고 1.5%는 진짜 매매가 나는 원활해서 뭐 여기서는 뭐 내가 충분히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그리고 이제 VA까지 발동된 상황이니까 시가 대비, 뭐 저가도 필요 없어요. 시가 대비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 형성되고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요렇게. 그래서 5분봉은 좀 멀어요. 순간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럼 1분봉 보시면 되죠. 그럼 1분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를 중립적으로, 그리고 16,400원을 전량 정리 기준으로. 근데 만약에 16,4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나 미리 좀 차익 실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1.5에서 두번 분할 매도 하셔도 되겠죠. 근데 어지간해서는 뭐 가져가겠다의 기준인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뭐 가져가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기준입니다. 16,400원의 기준이면은 이제 편입 단가, 마지막 편입 단가보다 눌림폭의 기준이 되죠.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매직 계산기 잡아놓고
그리고 그 설명을 드리는 사이에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거래가 수반되고 좀 뛰어넘어 주길 기대했는데 못 뛰어넘었어요. 여기서 다시 거래가 수반돼 주면 되죠. 그리고 저 줄거놓은 부분이 앞전 고점을 넘기는 그 기준점이 되는 거고 프로램 쪽에 수급이 유입된 흐름이 돼요. 만약에 프로램 쪽에 수급이 다시금 10만 주 단위 더 들어온다면 지금은 23만 주인데 10만 주 단위 프로그램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딱 치고 늘린다면, 그러니까 100만 주 이상으로 그렇다면 이제 뭐 다시금 고점을 뚫고 가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느냐의 기준을 뭐 보셔야 돼요. 지금은 문자까지 나가지는 않는다. 중립으로 대처를 하고 차익실현 범위도 뭐 급박하게 16,700원 이탈되면 1.5%에서 차익실현하고 뭐 2차 뭐 16,400원 정리하고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일장으로 넘기더라도 비이성적으로 변동이 나와서 부담스럽게 주가 형성될 가능성 제한적이다. 오히려 여기서 돌릴 때 지금 뭐 프로그램 조금씩 매도인데 거래 수반되고 들어올리면 그 프로그램 쪽은 매도지만은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렇게 주봉 단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제는 다 올라왔어요. 뭐 19,000원, 23,000원 수준인데 뭐한 템포만 더 건드려도 쉽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세요. 오셔가지고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시면 오늘도 방송 내내 포스코 DX 거래대금 2위입니다. 이런 종목 안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래대금 2위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펀드멘털 외적인 요인을 감안하는 거잖아요. 뭐 펀드멘털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그 오래간만에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공략하고 재공략했다가 아마 손절을 한번 한거 같기도 한데 어쨌건 오래간만에 공략을 해서 이런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고 오늘 수익 내신 분들이 조금씩 올려주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으로 들여다볼 땐 이런 기준을 설정을 찾겠다. 그리고 이미 벌써 우리는 11,000원에서부터 또 12,000원에서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12,900원 요 화면 좀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 원고 작업하시는 분께 전달해 주세요. 요 화면 좀 캡처해서 좀 크게 띄워주세요. 여기 어? 저렇게 잘라서 요만큼으로 크게 지금 요렇게 보면은 안 보이잖아요. 글씨가 요만하게 좀 크게 확대해서 좀 잡아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12,900원, 13,110원, 13,630원. 그렇게 해서 뭐 지속적으로 매수는 드렸고, 방송 화면에서 이렇게. 지금 저 16,800원 공방이에요. 한 단계 더 업이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VA 발동 이후에 눌림폭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업이 될수 있다. 욕심 같아서는 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이제 요게 20일자 방송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20일자까지 끝나고 이제 21일자의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 21일자의 거래량 거래대금을 넣는다는 게 잘못 넣어놨어요. 그죠? 잘못 넣어놨어요. 그래서 위치를. 그렇게 해서 요때 20일자의 거래량의 기준에 이런 상승률이 나왔고 이러한 기준이 잡혔고 결론적으로 내일장 공략주의 21일자 공략 기준은 안 나와 있었나요? 안 나와 있었구나. 21일자에 19일자 20일 공략 기준에 나와 있었고 19일자 그러면 거래량이 필요한 건데 다른 거를 꺼내온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20일자에도 거래가 이제 3천만 주의 거래량이 실려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연출되었다라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9일자에 19일자 그 거래대금 나온 거 있나요? 19일자? 19일자에 거래대금이 나온 게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19일자 거래대금을 저기다 넣어서 19일자 거래대금 대비 충분히 거래가 이제 터져주는 기준점을 잡았던 거죠. 원고 표자금 여기 있네요. 아, 저거 21자인데. 19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일자에. 아까, 여기다. 그럼 이걸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19일자에 거래대금. 그렇게 해서 일주일 이상짜리 상승률 상위 종목에 포스코 DX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 시장에는 포함이 안 되고, 거래대금 이제 19일자 기준에서 1750억, 1200만 주. 19일자, 20일자 거래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그쵸, 20일자. 20일자, 그리고 21일자. 21일자 또 없나요? 어제 거래가 얼마나 터졌나 한번 봅시다. 어제가 1600만 주, 20일자가 3000만 주, 3000만 주 거래.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기준 거래량 부분을 좀 높게 잡아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는 쪽에 해석을 계속 해드린 겁니다. 자,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기준에서는 뭐 차익 실현보다는 가지고 가자. 한 템포 더 가지고 가자. 오늘 뭐 거래대금 2위까지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체 나간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시고 기준을 잡습니다. 좀 많이 미끄러져서 아쉬운데 편입 단가보다 위에 있으니까 차분차분. 오케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왼쪽 전화번호 활용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